네, 멸치 액젓같이 액젓 피쉬소스 잡아줘서 그 세 가지 소스를 기본으로 잘 섞어서 보통은 이 파타이 만드는 기본적인 소스를 각 가게나 집마다 따로 그렇게 나름대로 비법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약간 매콤하고 달콤하고 이 맛이 다 들어가 있긴 하네요. 그 맛에서 가게마다 약간 레시피가 달라요. 그리고 숙주가요 살짝 익은 게 아니라 아예 생숙주인데 미식감이 되게 좋아요. 이제 이게 좀 더 자극적으로 먹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. 이게 먹으니까. 요게 웃기는 것 같지만 요게 이 집만 주는 게 아니라 태국 식당에 가면 꼭 요런 세트가 있어요. 꼭 이게 있습니다. 설탕. 그만큼 태국 사람들이 달게 먹어요. 그래서 꼭 빠지지 않는 게 설탕하고 또 하나는 뭐냐 고춧가루. 이거 이게 고춧가루예요. 색깔이 그렇지. 근데 우리처럼 빨간색이 나려면 고춧가루를 빻을 때 약간 습기를 줘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말려서 까맣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하나는 아마 피쉬 소스. 그 다음에 이건 새콤하게 해갖고 고추 넣으러 간 거. 새콤한 식초. 그래서 이거를 갖고 여기다 보통 넣어서 먹습니다. 그래서 고춧가루하고 콩가루 좀 섞고. 태국 식당에 저희 고추예요. 매운 게 훨씬 나. 아 매워. 확실히 태국 고추가 매워. 근데 재밌어. 아 저 매운 맛이랑 땅콩 가루 그 고소한 맛이랑 합쳐져서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태국 음식은 매운 맛에 먹잖아요. 여기에다가 액젓도 좀. 요번에는 식초도 좀.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그냥 한번 드셔보시고 이 세 가지 다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먹어보니까 결론은 다 넣는 게 맛있어요. 아, 다 한꺼번에요? 저거 맛있겠다. 새콤, 달콤, 짭조름. 매콤. 근데 그 매콤이라는 게 우리 떡볶이나 이렇게 매운 무슨 라면 먹는 그런 매콤이 아니라 탁 쏘고 딱 나가는 매운. 아껴 먹어야지. 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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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은 뭐라고요? 까이! 계속 공부하면서 먹어야 돼, 혼자. 꿍! 잊어먹을